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네, 설을 앞두고 지급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군이 주민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급 대상은 군민 4만 6,400여 명으로 소요 재원 94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합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월 17일 제3차 재난 지급을 위해서 횡성군에 의해 긴급 추가 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하였고 횡성군 의회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충전과 군민 사기 진작을 위한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금일 오전 추가 경정예산 상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태백시가 가장 먼저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고 평창군,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이 잇따라 지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정선군은 지난해 말 이미 지급을 완료했고 원주시도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20만 원이 어디예요? 저희 힘든데 감사하죠. 좀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에서 사용도를 하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덩달아 내놓는 선심성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아무 도움이 안 돼. 20만 원 받아봐요. 그러니까. 세금만 잔뜩 올라오고. 지자체들은 예산 낭비 우려에 코로나19로 축소된 행사 비용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적정 예산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로 지급해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8개 시군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지자체는 현재까지 7곳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열기에 나머지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